폴스타가 스토어닷과 함께 초고속 배터리 충전 기술을 폴스타5 프로토타입에 적용해 10에서 80%까지의 충전 시연을 단 10분 만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연은 주행 가능한 폴스타5 프로토타입의 자동차 최초로 진행됐으며 310kW에서 시작해 충전이 끝날 때 370kW를 초과하는 최고치까지 일정한 충전 속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주행 가능한 차량의 실리콘 기반의 새를 사용하여 10분 만에 10에서 80% 초고속 충전을 세계 최초로 시연하는 것은 혁신적인 기술 파트너십이자 미래를 위한 최고의 주행 경험을 개발하려는 폴스타의 노력입니다. 또한 이번 시연에 사용된 특별 제작 77kW시 배터리 팩은 최소 100kW시까지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은 물론 10분 만에 중형 전기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약 320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폴스타 CEO 토마스 이겐나트는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럭셔리한 것 중 하나이며 폴스타는 럭셔리 전기 퍼포먼스 브랜드로서 전기차 소유의 큰 장벽 중 하나인 충전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초고속 배터리 충전 기술을 사용하면 장거리 여행 중 운전자의 충전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주행으로 복귀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충전 시간은 오늘날 내연기관 차량에서 경험하는 수준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토어닷의 혁신적인 XFC 기술은 첨단 니켈 망간 코발트 셀과 동등한 에너지 밀도를 가진 실리콘 기반 셀을 사용해 별도의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실험용 XFC 배터리 모듈은 기계적 특성과 냉각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무게 감소 효과를 가진 구조적 기능을 갖춰 팩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높은 재활용성과 내구성까지 자랑합니다. 폴스타와 스토어닷 배터리 엔지니어들이 진행한 이번 XFC 테스트는 향후 폴스타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XFC 배터리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상용 전기차 배터리의 고속 충전 속도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시연에서 폴스타 5 프로토타입의 충전 상태가 10%에서는 310kW를 80%에서는 370kW 이상을 기록해 충전 속도나 효율에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였기 때문이죠. 중요한 점은 이번 시연을 통해 XFC 기술과 350kW 이상의 고출력 DC 충전기가 늘어나는 오늘날의 충전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XFC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충전 시간을 10분까지 줄여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 시간과 가까워지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일관된 충전 속도를 제공해 50%에서 80%까지는 5분 내 충전이 가능합니다. 스토어닷 CEO 도론 마이어스도르프 박사는 폴스타는 전기차의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 초고속 충전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 획기적인 기술로 운전자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시간적 자유가 보장되는 편리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행 거리와 충전 불안의 장벽을 제거해 전기차 소유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